50. 오른쪽 표준 전기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표준 전기 분포표니까 확률 변수가 Z로 나왔지? 가로 1.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포도 한 송이의 무게는 평균이 300g이고 표준 편차가 25g인 전기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야, 이건 표준 전기 분포가 아니네? 벌써 이제 평균이 300이 나왔으니까 표준 전기 분포에서는 평균이 0이야, 0. 포도 한 송이를 택할 때 무게가 350g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그 전기 분포를 먼저 기호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자, 포도 한 송이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전기 분포. 자, 평균이 얼마? 300. 300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 표준 편차가 25지? 그러니까 25의 제곱. 그래서 25의 제곱 쓰는 거지. 25지. 자,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은 무게가 350 이상인 확률. 그 확률은 P로 나타내, P. 그 다음에 무게,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의 무게, 포도 한 송이의 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X가 3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거 가란 얘기, 요거. 요거지. 확률 변수 X가 350보다 크거나 같을.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은 그 표준 전기 분포표를 가지고 표준 전기 분포표를 가지고 구하려면은 이걸 이제 전기 분포를 표준 전기 분포로 바꿔줘야지. 그게 표준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50. 그래서 X는 350을 Z로 바꿔줘야 돼, Z로. 그럼 Z로 바꿔주면은 표준 편차가 25지. 그러면 25분의 350 빼기, 저기, 평균 얼마였냐? 평균 300. 아, 여기, 아, 여기다 쓰면 되는구나. 25분의 300. 350 빼기 300. 그러면은? 얼마야, 그럼? 25분의 50. 2네, 2. 아,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 시키면은 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표준 전기 분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전기 분포표를 보고 구하면 돼. 그럼 Z가 2보다 크나 같은 확률. 얘? 아, 2보다 크나 같은 확률이구나. 조심해야 돼. 여기 0.4772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선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제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0, 0. 얘 2는 뭐냐면은 얘가 2가 들어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요 부분의 넓이가 0.4772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면은 Z가 2보다 큰것 같아요. 2보다 큰것 같아요. 여기 넓이 구하라니, 여기 넓이. 그럼 전체 넓이가 0.5니까 0.5에서 0.4771을 빼면 돼. 그러면 0.0228. 0.5에서 빼니까 0.0228이 된다. 0.228. 아, 이거, 아, 좋은 문제네. 아, 가로 2번. 가로 2번.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 시간을 X분이라 하면, 이게, 그니까 X가 확률 변수 되겠지? 통학 시간이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 X는 전기 분포 N. 30,5의 제곱. 그니까, 평균적으로 그 통학 시간 30분 걸린다니까요. 30분. 30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학생이 그래서 수업 시간 20분 전에 집에서 출발할 때 지각할 확률 구하라. 그러면은 얘가 20분 전에 출발했으니까 지각을 하려면은 통학 시간이 20분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지각이겠지? 그렇지? 지금 20분 전에 출발했으니까 지각을 하려면은 통학 시간이 20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각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그 확률, 그러니까 P가 되는 거지. 요거 가라는 얘기죠, 요거. 요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기 그 표준 전기 분포로 그릴 저 풀려면 어떻게 되냐? 얘를 Z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요 X가 21대에 그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그 표준화. 그러면 Z는 아 분산이 뭐가 되냐? 이게 분산. 분산이 5지, 아니, 분산이 표준 편차가 5지. 그 5분의, 요거 20. 그니까 20 빼기, 요거 평균 30. 자, 그럼 표준화 시키면 뭐야, 그러면은? 마이너스이네. 아, 그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은, P, 가로,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은 확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곡선을 그리자고. 그러면 이제 표준 전기 분포.
그럼 요 가운데가 평균 0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지, 마이너스 2보다. 그 마이너스니까 0보다 왼쪽에 있겠지. 이것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구하고, 0부터 끝까지. 아, 여기는 0.5잖아. 아, 쉽네. 아, 진짜. 쉽잖아, 이거. 그, 여긴 0.5겠고, 그러면은, 여기 넓이는 얘랑 같겠지. 0.4772랑 같겠지. 그럼 두개 더하면은 0.9772. 그래서 답이 0.9772가 답이다. 가로 3번. 51.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의 키의 분포는 평균이 170cm이고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야.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 키가 172.6cm 이상, 176.4cm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라. 야, 이거 학생 수네? 야, 이거 어렵다. 학생 수. 학생의 수를 구하는 학생의 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은, 키가 176cm 이상, 172.6cm 이상, 176.4cm 이하인 학생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여기에 나올 확률. 요거. 그러니까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 그럼 만일에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50%다. 만일에. 50% 학생 몇 명이야? 전체 1000명이라며. 그럼 500명이지. 500명. 그럼 만일에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뭐 30%다. 그러면 학생 수는 여기다 곱하기 0.3만 하면 되지. 그러면 300명.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그럼 요거만 봤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P. 그러니까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172.6cm보다 크거나 같고, 176.4c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요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상 그 정규 분포로는 못 구하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로 만약에 구하려고 하면은 적분으로 구해야 돼. 아주 괴롭다고. 근데 요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시켜서 풀면 편하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요건 내가 설명한 건데 학생들이 키를 확률 변수 X로 하면은 X는 정아참 이거 이거란 내가 안 했네. 요거. 그 정규 분포 기호로 나타내겠지. N 170,5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170은 평균, 5는 표준 편차. 자, 한 명을 뽑았을 때 자, 요거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먼저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천에다가 곱하면 되지. 그러면 얘를 이제 표준화 시킨다고, 표준화.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화를 뭘 시켜야 되냐. 얘. 그러니까 172.6하고 176.4.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X가 172.6일 때랑 X가 176.4일 때 요걸 표준화 시키는 거야. 표준화. 자, 그럼 표준화 시키면은, 그럼 Z는, 표준 편차가 얼마였냐? 표준 편차 5지고. 그럼 5분의 172.6 빼기 평균이 170이지? 요보다 크나 같고, 그 다음에 5분의 176.4 빼기 170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아, 그럼 뭐가 돼, 이거? 그럼 5분의 2.6? 그럼 0.52가 되나? 0.52? 얘는, 6.4에서 5를 3, 아, 뭐가 되냐, 이거. 6.4 나누기 5가 되는 거야? 6.4 나누기, 6.4 나누기. 6.4 나누기 맞지? 6.4 나누기 5. 그러면은 1.28. 이거 구하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표준화 시켰잖아, 지금. 그러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에 0.52보다 크거나 같고 1.2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요 확률은 그 넓이 합과 같지? 넓이? 아, 넓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 그려야겠다. 그러면 요건 이제 가운데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0. 그다음에 0.52하고 1.28. 아, 여기는 실선을 해야 돼. 1.28.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0.52보다 크거나 1.2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확률은 요 부분의 넓이랑 같지?
부분의 넓이? 그러면은 저기 표준연기 분포에 0.52하고 1.28 있나? 아, 있네. 요거 두 개로 푸는 거네, 요거. 요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 자, 그럼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는 여기까지의 넓이에서 여기를 빼면 되지, 그치? 이걸 빼면. 그러니까 0.2, 여기 0.28까지, 1.28까지 넓이. 그러니까 P 0보다 커놨고 1.28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에서 요걸 빼. 0보다 커놨고 0.5보다 작거나. 요거 빼면 되지. 빼. 그럼 뭐가 되냐? 0.4에서 0.2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0.2. 0.2. 그럼 뭐냐? 20%에요, 20%. 그러니까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0.2, 20%라고, 확률이. 확률이. 그러니까 학생 수는 1000에다가 0.2로 곱한 200명. 200명이네, 200명. 가로이, 야, 이거 좀 어려운데, 키가 큰 학생부터 200번째인 학생의 키를 구하라. 키가 큰 학생. 그럼 1000명 중에서 200,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표준전기 분포로 하면은 그 0이 되는 건데, 0. 근데 키가 큰 학생부터 200번째. 그럼 여기가 이제 키가 크다고. 여기가 이제 키가 크네. 여기가 이제 키가 작은 애들이야. 그럼 200번째니까 20%야. 20%.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0.2가 되는 거, 0.2. 요게 0.2가 돼. 여기가. 그러니까 넓이가. 0.2가 될 때에 요게 딱 걸리는 학생의 키가 뭐냐, 이거야. 요기에. 요게 딱 들어가는 학생의 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시작을 해야 돼.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요게 딱 들어갈 때. 일단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가 뭐냐? 이것부터 찾아야 돼. 이거. 그럼 0.2니까. 그럼 0.2.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는 언제나 이게 이제 0부터 시작한 0부터 0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넓이는 0.3이 되는 거 0.3. 여기 0.2니까. 여기 넓이 0.3이 돼. 0.3이면 뭐냐 이게? 0.3이 돼. 0.84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0.84야. 아, 여기 확률 변수 0.84라고. 0.84.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의 키를 표준화시키면 0.84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200번째 학생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요 점에 들어가는 애지. 요점 요가 이제 200번째 학생이지. 저기 그키큰 쪽에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학생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얘를 표준화시키는 게 0.84라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 0.84는 아이 까먹었다. 이게 표준편차 얼마였지? 표준편차 얼마였냐? 아, 5. 그러니까 5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얘 키야 빼기 아이 평균 얼마였냐? 아, 또 까먹었네. 평균이 얼마예요? 170. 170. 요거라고 요거. 요거를 하면 0.84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양변에 5를 곱해. 아, 5를 곱하면은 뭐야 이거? 뭐가 되냐 저거? 0.84 곱하기 5를 하면은 4.2가 되기 4.2. 4.2는 x 빼기 170. 그럼 x는 두개더 하면 되네? 그러니까 174.2. 그래서 x는 174.2. 이게 답이다. 174.2. 단위 있나? 센치 있네? 문제 센치 있어, 센치. 그래서 174.2cm. 이게 답이다.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좀 쉬었다 하자.